네, 2017년 6월 고1 모의고사의 38번 지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아이들처럼 정말 즐겨봐라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 글이에요. 출발할게요. Music appeals. 음악은 강력하게 어린아이들에게 호소한다. Appeal. 호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호소력이 있다 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Watch preschoolers' faces and bodies. 한번 미취학 아동의 얼굴과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그들이 리듬과 음악을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밝아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또한 매력적으로 열정적이고 열성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두 가지 부사 병렬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comfortably 편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자기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let out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let out 내보내버린다는 것이죠. As they interact with music 그들이 음악과 상호작용을 할 때 말이죠. As부터 여기까지 문장 돼 있고요. In a word 한마디로 하면 young children 젊은 아이는 보통 music is a lot of fun 음악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do all you can to make the most of the situation. 상황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전 용법으로 체크했어요. 요게 문법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to를 빼놓고서 밑줄을 쳐놓겠죠. 그러면 can make가 뭐가 틀렸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투부정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장의 진짜 동사는 저 앞에 나와 있는 do예요. 그래서 밑줄 친 all you can 이것은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라 이런 식으로 두 동사가 명령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은 음악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니까 so 그러니까 모든 걸 하세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무조건 해보세요 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죠. 요 부분이 이제 문법에 나오게 되면 칠판을 좀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can하고 you can to make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칠판을 좀 보시면 스크린 이쪽을 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거 to make를 예. 이게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둘 수가 있죠. 근데 아닙니다. 아 죄송해요.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있는 can의 다음에 to를 빼놓은 상태로 문법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마치 can과 동사원형 되어 있는 원래 정의 형태의 동사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to를 넣어줬어야 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걸 꼼꼼하게 봐두지 않으면 문법 문제로 틀리게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젊은 아이들은 음악을 재밌게 생각하니까 상황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 바가 뭐냐면 throw away your own hesitation. 너의 너가 주저함을 갖다 버리고 for all you're concerned about whether 이하에 대해서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걱정거리를 다 잊어버리세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당신이 음악적으로 재능을 갖고 있는지 혹은 너가 노래를 할 수 있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걱정거리는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막 별 신경 안 쓰고 막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봐라. 그러면 아이들과 친해질 거고 아이들과 함께 음악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They don't matter.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When you're enjoying music with your child. 아이와 즐길 때는 그것들은 즐겁지 걱정이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데이는 복수의 명사니까 이게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걱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둘을 연결해 두겠습니다.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matter 칠판에 보면 matter가 어떤 동사인지는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matter 내지는 count 이런 동사로 쓰여지는 무슨 동사예요? 완전 자동사.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무엇이 중요한가? 뒤에 있는 목적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불가능한 동사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they don't matter
그것들 앞에 있는 걱정거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가 아이와 함께 음악을 즐기는 상태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라고 적혀 있는 거지. Just follow his or her lead. 그나 그녀의 리드를 따라가세요. 아이가 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have fun, 즐기고 노래를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다른 음악을 듣고요. 춤추고 움직이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인 거죠. 자, 38번 문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음악을 즐겨라. 그죠? 음악을 즐기는데 신경 쓰지 말고 아이처럼 즐겨봐라.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문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문법 문제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원래 구조가 원래 논리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리성을 갖고 있는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8번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지문 넘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